아, 이재동과 김태균! 얼마 전까지 네. 한 솥밥 먹던 서름이었어요! 예, 그 선후배였던 사이가, 예, 이런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도 상상도 못 했을 텐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부담이, 예, 상대적으로는 좀 없는, 이번 시즌에 가장 부담이 없는 경기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기분 좋게,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 아, 정말 8개 다른 지동인데, 장사하지 못했지만 보스를 못 갔다가 이재동이 없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안함도 할 거예요 이재동. 예, 그런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벗어내려면은 이제 지금 현재 12승 6패 저그 다승 1위에 랭크되어 있는 김민철 선수와 승수를 같이 하면서 저그 다승 공동 1위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 가장 좋겠죠. 지금 현재 11승 6패거든요. 이번 경기 이기게 되면은 12승 6패에 김민철 선수와 다승 공동 1위가 되기 때문에 저그 다승 공동 1위가 되기 때문에 타이틀 하나는 쥐고 시즌을 끝내게 됩니다. 이재동 선수의 경기 앞으로 한 두 달 5월까지는 못 봅니다. 다른 예반선수 네. 김창현의 모습이에요. 오랜만에 형 만나니까 아주 신나있습니다. 예, 두 선수가 채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이재동 선수가 재밌는 경기 뭐 하자 이런 얘기는 오갔었는데 이제 이재동 선수가 농사를 하고 왔는데 예. 지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태균 선수가 이제 쉬는 동안에 좀 이제 막노동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열심히 했다. 네, 아무튼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제 좀 재미있는 경기 하자 그랬는데 김태균 선수가 올인 전략 쓰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 김태균은 보스들까지 가야 되는데 보스들의 한 장의 카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게 되면 여기서 진짜 예능 경기를 하면 그래서 지면 김태균은 절대 안 됩니다. 보스진에 김대현 말고 한 장의 도스카드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입했는데요. 가겠습니다.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강미선 주심, 유동구, 신동아 보심 세 분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에요. 8게임단 JD가 이재동 선수의 아이디인데 김태균 선수는 KT TD죠. 이게 왜 그렇게 했냐니까 채팅 내용 보니까 이재동 보고 따라했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큰 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동 선수가 아주 감회가 새롭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 김태균이랑 같이 방송에서 게임하는 날이 오다니 굉장히 놀랍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 선수가 원래는 같은 팀이었고 한솥밥을 먹다가 팀이 해체가 된 이후에 이제 따로 이렇게 다른 팀에서 만나게 됐죠. 네. 자, 김태균 선수. 진짜 그렇죠. 오늘 이영호 선수의 데뷔 이제 5주년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많은 선물을 가져오셨고요. 또 이정 선수 부모님께서는 대전에서 또 빵을 단팥빵을 또 왕창 가져오셨어요. 네. 자, 참고로 그 이정호 선수 아버님 오른쪽에 계신 분, 그 옆에 계신 분도 다 우리 선수단 아버님이신데요. 잠시 화면 잡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 아버님일까요? 네, 방송으로 참고로, 예, KT의 저그 유저. 네, 이제 예, 아버님이십니다. 네, 딱 보면 네, 생각나신 거. 그 옆에 계신 분도 역시 잠시 후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8게임단 KT를 적경 전 1라운드 잡으면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랬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이제 제8게임단이 확실히 이번 시즌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었습니다만은 2라운드 만났을 때는 이제 3대0으로 KT가 이겼었고요. 네. 현재 분위기가 지금 뭐 KT 나오고 이제 패패패 안 좋습니다만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포스 시즌 가나 마나? 네, 아닙니다. 지난 시즌도 이만큼 어려운 때 시작을 해서 가장 높은 거거든. 어린애고 결승전까지 가서 이겼잖아요. 예. 오. 지난 자, 예, 네. 지금 프로반기가 이제 정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프로브가 정면에 오는 오버로드를 피해서 지금 이제 가면서 캐논러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버로드에 걸렸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지금 이재동 선수가 이거는 네. 눈치만 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시티가 안 되는 지금 위치거든요. 이쪽에 뭔가를 지어야 돼요. 네. 네, 뭔가를 지어서 막아야 돼요. 뭐 게이트웨이를 하나 짓던지. 그죠. 일단 접근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브가 네. 죽어서도 안 되고요. 이 드론 한 기로 이제 계속 때리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타이밍에는 캐논은 깨지지 않. 아우! 네. 자, 추가 프로브까지 아까 두 개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막혔어요. 예, 그냥 지금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네. 오늘 작정했는데요, 김태균? 예, 뒤쪽에 이제 그 넘어가려던 그 드론 하나를 잡았고 투 프로브로 계속 견제를 해가면서 어쨌든 두 번째 확장기지 빠르게 지금은 취소시키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예전 뭐 경이고 뭐 그런 게 지금 없습니까? 포스트진에서 저 한 번 기억
이런 간절한 이거 지금 외침이에요. 예, 완벽하게 지금은 말리는 이런 빌드를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발하게 플레이하다가는 적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캐롯 두 개로 완성되겠는데요. 와, 이거 그냥 예 완성되면 이거 거의 이거 완성된 거죠. 그렇죠. 자 바로 때립니다. 이제도 앞서서 그 웃던 미선이 이제 싹사라졌습니다. 태균이 그렇죠. 네가 나를 상대로 진짜. 방송 무대에서는 둘이 처음 마우스를 맞대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방송 무대에서 만나는 것이 정말 오랜만일 텐데 어? 날카로운 빌드 캐논 하나 취소했어. 하나 취소했어요. 오, 예, 그래도 지금 프로그램 잘 막기는 막는데 이거 캐논 깨지고 질러지 않나? 질러지 못 나옵니까? 이거 질러 위치도 이게 바깥으로 나왔다면 이걸 예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급 이상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예, 정의를 네. 많이 생산해서 오히려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캐논 하나를 취소하면서 자신의 앞마당 쪽에다가 캐논을 배치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 자체가 조금은 큰 그러니까 질러 타라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이트는 네. 하이템플로도 나오고 다크템플로 나오면서 공격력은 없거든요. 건물이 사람 때리는 거 봤어요. 네, 여기 드론이라도 네. 하나 있어서 망정이네요. 그래 바깥도 취소는 했습니다. 네. 내 두 끼 먹고 한 끼 값을 했어요. 그렇죠. 인터넷 유머 게시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라는 이런 그. 예, 그거랑 약간 네.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를 여기다 왜 뽑았는가? 나 진짜 여기 그렇죠. 진짜 말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을 네. 살짝 이제 질럿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공격한다. 그런 존재한다거든요, 질럿은. 그렇죠. 양손으로? 예, 네. 눈에 보이는 거는 드론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만 드론 하나 잡고 난 이후에는 할 게 없죠. 네. 예. 나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한 네, 거죠. 이런 살아있다. 네. 예, 껍질을 깨고 나와야 예, 다시 이제 질럿도 자신의 어떤 본성을 찾는 네. 상황이 되거든요. 진짜 저 자신을 낳아준 게이트인데. 그렇죠. 이거 진짜 내로는, 마치 살모사처럼. 예. 예. 그리고 웃고 있어요. 강대군. 그렇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네. 예,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네, 확실하게 이제 그 질럿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전략을 미리 준비해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일럿 위치가 딱 저 지역에 아마도 지어졌어야지 이게 완성이 이게 되는 딱 전략이었을 텐데 게이트웨이가 결과적으로 보면 게이트웨이가 저기밖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급해서 저기다 지었을 수도 있고 한 칸 왼쪽에다 지었으면 질럿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게 아직 김태현 선수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포시즌에는 내가 토스트 한 장 가진 걸 보여줘야 되는데 좀 약간 예능적 뒷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만나러 왔죠. 게이트웨이를 네. 이제 깨고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정글링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네. 결국 상대방이 손이 좀 많이 가게끔 했습니다만은 네, 위쪽의 해처리를 마음먹은 만큼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질럿이 나와서 드론 하나 잡고 게이트 하나 깨고 네. 자기가 100원인데 150원의 피해를 주고 지금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잘 봐야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바로 죽었어요. 그렇죠. 성문을 열고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히데리스 된 건설이 됐고, 그 다음에 정은이 와서 아예 못 들어오게끔, 청찰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자, 봤어요. 자, 히데리 모습까지 체크. 나 오늘따라 박태민이 왜 조용해? 네. 근데 이거 히드라에 지금 좀 많이 위험할 것 같거든요. 예, 투해처리 상태에서 히드라를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정면 지역에 게이트웨이 파괴되고 이제 뭐 히드라로의 경기를 뭐 이제 끝내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할 수 있는 네. 것들이 많죠. 뒤로 뭐 길을 연다거나 아니면은 정면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히드라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전략 자체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대항해서 뭐 김태균 선수는 커세로 꾸준하게 보고 이제 캐논 숫자를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뒤로 네. 가네요. 뒤로. 자, 드론 내기. 네. 네, 여기서 이제 보자마자. 이제 최근에도 나왔었죠. 예, 김유진 선수였던 것 같은데, 넘겨서 바로 그쪽에다 드론을 미나를 캐지 못하도록 파일럿으로 막아버리는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예. 뺐네요. 네. 네. 뺐고 지금은 지금 백도 플레이를 김태균 선수가 안전하게 막을 만큼의 캐논 위치가 아닙니다. 전부 다 정면 지향형이거든요. 그러면은 뒤쪽에 뚫렸을 경우, 뒤쪽에 앞마당 쪽에 있는 미나를 거의 못 쓴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니까요. 자, 방금 전에 한번 그쪽 체크하면 맞는데 했는데 별거 없으니까, 그 앞면이, 전방이구나. 그래 전방에 돈 다 쳐드리고 있는데 뒤뚫립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이건
그냥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예 이게 시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네랄이 이제 뚫렸다라는 거 확인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다크 템플러가 나오면서 오버로드를 잡고 다크 템플러를 막는 이 방법이 최선인데 지금 그것도 힘들어요. 네, 담장이 없어졌어요. 지금 담장이 없어진 거를 빨리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걸 보고 원래 없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원래 있었어요. 예. 기억력 문제입니다. 이건요. 그렇죠. 그렇죠. 프로브의 기억력 문제예요. 예. 게임을 잠깐 쉬었어도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거든요. 네. 기억력이 나빠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경기 감각이 떨어졌을 뿐이지. 아, 프로브를 무시하면서 그냥. 예. 자, 뒤쪽. 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네. 아, 사실 거기서 캐논은 나나를 취소하고 앞바닥에서 좀 더 취소하지 않고 더 물고 늘어졌으면 본인 인생 처음으로 이재동을 공직자로 한번 잡아보는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이제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또 KT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주 좋은 일이 될 수 있었겠죠. 네. 확실히 페이스가 살아난 그런 계기가 됐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고 다크템플러는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로드만 빠르게 없애가면서 힘다리를 써. 아, 뒤쪽에 닥템 타이밍이 네. 예, 저 오버로드 잡아야죠. 예, 따라가면 찾았어요. 따라가서 한 방에 다크템플러가 죽으면은 또 앞마당을 못 돌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오버로드 달리러 와야죠. 오버로드를 살려야 나도 살아요. 예. 서로 살리는 거예요. 네, 다크템플러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저 네. 뒤쪽에 오는 소수 병력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다크템플러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동안 캐논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아, 파일론이 없네요. 그쵸. 이건 왜 파일론이 앞에 세 개가 다 있었을까요? 네. 아, 아쉽네요. 이제 파일론이 한 개만 미리 완성돼 있었으면 시간 벌면서 어떻게 좀 버텨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파일론 없이 캐논 못 찍거든. 왜 블리자는 이렇게 게임을 만들었을까요? 자, 파일론 있어야 되게. 하이 템플러도 지금 아, 예. 강제로 잡아버리는 게 낫을 것 같은데. 예, 하이 템플러도 지금은 또 공격을 통해서 잡아버렸고,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해처리 늘려가면서 스파이어까지 완성시키는 상황이 됐거든요. 앞마당에서 시간 너무 많이 끌리면 안 됩니다. 이제 게이트웨이도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게이트웨이를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지상 물량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김태균 선수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 정도 아주 여의치 않은 것 같아도 이재동 선수 병력을 뺍니다. 네, 세테크가 완성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초반부터 이 두 선수가 이런 전략을 미리 준비해왔을지 아니면 이게 즉흥적으로 진짜 재밌는 경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두 선수 모두 게임을 너무나 재밌게 하네요. 예, 김태균 선수의 캐논러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뒷지역을 뚫는 이재동 선수의 그런 플레이. 네.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하겠죠.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이겨야 돼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경기는 아니니까요. 아, 그럼요. 자, 지금 이 분위기는 그대로 달려서 포스트까지 가야 되는 KT입니다. 그러니까 진출 탈락 한 거는 이번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경기인데 부모님, 세 가족의 부모님이 오셨잖아요. 그만큼 힘 좀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니에요. 예, 또, 게다가 시즌 중에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고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야 되는 KT의 입장과 그리고 비록 포스트 시즌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막강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제8게임단도 좀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이 걸린 이런 그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선수들이 엄청난 집중력 보여줄 것 같아요. 커세어에 혼을 실어서 정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커세어로 뮤탈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뮤탈 찍었어요. 뮤탈리스가 갑자기 이제 본진에 오면 커세어를 모으지 않는 이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거세요 숫자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뭔가 플레이하기에는 상대방의 압박이 너무나도 까다로웠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다크템플러 한 기 넘기려고 김태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이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죠. 선수가 오버로드 소급이 늦기 때문에 예, 지상군으로 압박 가는 거는 일단 뮤탈리스크가 이쪽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캐논 타이밍이 약간 늦었었기 때문에 질럿 바깥쪽으로 보내면서 따라오라 그랬는데 따라오진 않았고요. 아, 조금만 참지. 네. 아, 너무 빨리 약간 걸렸어요. 예. 이번에 제대로 오늘 예. 시원하네요. 네, 네 그렇죠. 피가 골고루 빠지면서 지금 이 질럿은 빼고 다크템플러가 넘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이게 넘어가야 돼요. 예. 네. 이게 넘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시선 끌기. 예. 질럿 밀기. 자, 밀어. 네. 하나, 둘, 셋. 아, 넘어갔어요. 예. 네, 기압을 주고 밀어야 돼요. 네, 깔끔하게 네. 넘어갔기 때문에 질럿만 아끼면서 지금은 드라군 모으고 하이템플러 숫자 다시 한번 유지해야 됩니다. 예. 예, 아, 지금 이 순간에 질럿이 이제 12시 쪽에서 계속 시선을 끌으면서. 본질은 오버로드 없어요! 끌으면서 했으면 이게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재동 선수급 되면 이거 드론 한 두 개 잡히면 반응하거든요. 자, 하나, 둘. 아, 반응해야죠! 아, 셋! 네. 아, 세 개! 세 개째 반응. 네, 많이 민망한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오버로드 자체가 좀 스피드업이 늦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크템플러 하나가 본진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히드라를 소수 쓰고 해처리 늘리고 뮤탈리스크를 바로 뽑아버렸기 때문에 네. 예, 오버로드의 스피드업을 미리미리 누르는 체제는 아니었거든요. 저거 출신 프로게이머 이거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아, 이거...
예, 안 깨집니다. 왜냐면 이게 오버로드가 나와도 이건 막히거든요. 예, 나와서 이렇게 막혀요. 아, 맞췄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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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뭐 구석적으로 또 돌아가면서 본진한 쪽에 이제 아, 최대한 그렇죠. 이런 것도. 어, 아, 이게 왜 떡이냐? 아, 닥테플러가 히데스데인을 못 깼고 뭐 비록 지금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위험한 타이밍을 닥테플러 하나 때문에 현명하게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 병력 조합을 해야 돼요.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질럿 드라곤 많기 때문에 하이템플러만 뽑아서 마나 충전만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핫타가 가능한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라곤 많아지면 대부분 한번 나갈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나가네요. 자, 근데 템 없이 나가진 않겠죠? 네, 아, 이럴 때 이제 다크테플로 한 기 정도 더 생산을 해서 그 이재동 선수가 쓰러졌던 미나랄 쪽으로 돌려서 다크테플러를 이제 그 12시 멀티 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판단을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질럿드라곤만 왕창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네, 질럿드라곤 하이템플러가 붙어서 뭔가 아, 마나를 채우고 스톰을 아, 적극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질럿드라곤으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의 지상병력이나 뮤탄트는 한번 줄여주고 그 이후에 하이템플러 붙여서 다시 싸우는 이런 그 아, 상황을 만들어주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질럿드라곤은 꽤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템플러 어디 갔습니까? 네. 뒤쪽에 있겠죠. 근데 네. 그냥 걸어오면 맞아줄게 딱 좋거든요. 그렇죠. 뭐 잠시 태워오든 뭐라든 뭐 가드가 호성대가 있어야죠. 예. 지금 히드라가 왕창왕창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이템플러가 없어서는 병력상에서 좀 그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템플러에 마나 모으면서 그리고 하이템플러를 보호하면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일찍 하든 아니면 한타 쥐어짜서 지금 상대방을 때리든 둘 중에 김태균 선수는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도 일단은 김태균 선수가 다크템플러로는 피해도 좋고 상대방의 체제도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뮤탈리스크를 저게 찍었으면 럴크가 그래도 많이는 못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압박을 하면서 이거로 경기를 끝낸다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좀 압박하면서 소모전 해주고 6시 멀티를 동시에 좀 가져가는 판단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동 선수가 지금 네 번째 멀티를 안 가져오고 병력만 찍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또 들어가다가 병력 다 잃게 되면 안 됩니다. 네. 하이템플러의 숫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 아, 자, 하이템플러. 아, 예. 아까처럼 이게 그냥 시원하게 이번에 지졌어야 됐거든요. 네. 그냥 뒤로 한번 그냥 위쪽에서 이거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병력 따로 떨어져 화력이 집중이 안 됐죠? 아, 네. 빼는 게 낫습니다. 그럼요. 아, 실드 깎이더라도. 예, 하이템플러 자체도 지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럿 드라곤이 많은 이런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따로 싸우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자, 기다렸다가 네, 김태균도 널 맞을 것 같은데 히드라 많은데 그냥 좁은 다리로 들어갑니까? 템만 있었으면 저 다 죽는 건데 히드라가. 네. 아, 예. 이 지역에서 원래 하이템플러와 동반해서 이제 이 다리 지역을 지역의 이점을 이용해 싸웠어야 됐거든요. 네. 병력으로 지금 이게 따먹혀버리면 안 되는 건데. 네. 얼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위쪽에 없어, 예, 위쪽에 다리를 못 건너온 히드라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원하게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아, 대패했네요, 대패. 네, 이게 예. 가서를 안 달 다리였고 갔으면은 못 돌아오는 다리였어 저건요. 병력 조합이 진짜 애매했습니다. 질럿드라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싸우면 왠지 싸우면 될 것 같고 이런 그 느낌이었을 텐데 절대로 기본 공식은 하이템플러가 없었을 때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공식이었거든요. 예, 그런 그 틀 자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멀티 먹기 어렵고 이재동 선수는 아까 피해본 거 이번 한타 전투로 다 복구를 했습니다. 네. 자, 김태균 선수 포시즌의 예비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경기력으로 뭔가 좀 입증을 해야 돼요. 나의 존재 가치를. 예, 그래서 아무리 이 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제 재밌게 하자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럼요. 김태균 선수는 정말 이 경기 목숨 걸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예전에 팀 생활을 했을 때 이재성 선수가 팀 내에서 랭킹전 같은 거 하면서 거의 10급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거의 그게 대자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토스를 실수가 많긴 많습니다. 예, 김태균 토스를 거의 이제 좀 씹어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경기 중에. 예. 예. 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좀 그 하이템플러와 질럿 드라곤 옵저버 이렇게 그 적의 병력들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기본 구성은 갖추고 싸웠어야 되는데 질럿 드라곤의 양만 믿고 너무 들이댔었던 이런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약간 느리게 가더라도 조합은 갖춰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제는 다시 아까 그만큼의 병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이템플러만 잡아주죠. 이게 이재동이거든요. 네. 히드라의 생은 괜찮아 못하지 않습니다. 아, 위쪽에서 히드라 그리고 뒤쪽에서는 뮤탄스가 계속 질럿을 때려주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네. 결국 끊임없이 히드라가 나오니까요. 네. 예, 원래 이런 게 이제 변현재 선수가 보여줬듯이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갈 때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할 수 있는 건 셔틀의 이런 화력도거든요. 셔틀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제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해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압도적으로 끌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아, 지지! 자, 이제도, 초반에,
솔직히 캐논호 씨가 안 될 듯 했는데 먹히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잘 복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소수 히드라, 뒤쪽에 미네랄을 뚫고 소수 히드라를 보내서 안마랑 쪽에서 시간 뺏고 이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김태균 선수의 닥테플러가 들어가면서 또 김태균 선수가 병력을 조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의식적으로 질러 드라곤만 눌렀었던 것이 김태균 선수의 패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태균 선수, 뭐 초반 캐논호 씨가 막히면 그 다음에 상당히 나이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전략 승부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예, 초반에 이 캐논호 씨를 이재성 선수가 너무나 잘 막아줬고, 예, 본인이 캐논 하나 취소한 건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재성 선수의 대응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 정도 타이밍에 사실은 드론이 그쪽으로 가서 확인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재성 선수가 정말 감각적으로 너무나 잘 막아줘서, 그 뒤에 운영도 김태균 선수가 나름 잘해줬지만, 초반에 좀 전략이 안 통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